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군대구 솔직히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하지 마. 쓸데없잖아. 웃길 자신 있어? 그 멘트 안에서 오디오 억지로 채우지 마. 그거 아니야. 해봐. 네가 하려는 멘트. 형 다마코츠 시작이야. 내가 네가 하려는 멘트 똑같이 해볼까? 아,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우셨죠? 제가 2군 됐지만 기가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1군 올라간 언니들도 멋지지만 2군에 있는 저희들도 멋진 파이팅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정윤정 님도 오시고 너무나 공방해? 나도 공방병이 있어서 나도 욕 많이 먹지만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처음으로 공방이 잡혔어요. 집중도 안 하고. 너잘 선택해. 네가 지금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가 지금 하는 게 잘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진짜 너한테 나중에 쥐약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너 잡았잖아. 다른 애들은 오늘 다 얻었어.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내가 오늘 왜 얘만 잡은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없죠? 없어. 왜냐? 넌 빨리 말했기 때문이지. 딜레이가 있어서. 올라와도 난 무시할 거니까. 많이 배우고 싶은데. 죄송해요. 너는 뭐 얘기해줄까? 아이고, 얘기. 너 오늘 바비진이 존나 잘했어. 고도반? 잘했어. 린스 자기 캐릭터 살려서 너뭐 했어, 오늘?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한게 없지? 왜 쓸데없는 그 아나운서 처 멘트만 처하고 자빠졌지? 제발! 쇼호스트 할때그 어줍잖게 배운 그 멘트 여기서 날리지 마.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네 방송 잘한다고 인정해주지 않아.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건 오디오가 아니야. 오디오는 말 그대로 오디오. 살아있어야 돼. 생동감. 쓸데없는 거 채우지 마. 그냥 억지로 삼치어 채우려고 네그 발성 알아? 네 아나운서 특집에 1등한 거 알거든? 그럼 아나운서가 가. 인방이잖아. 오늘 네가 인방에서 했어야 되는 거는 파악을 존나 잘했어야 돼. 오늘 파악 잘한 애들이 누구야? 저 빼고 다 잘한 것 같습니다. 맞지?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쟤네들이 너보다 방송 먼저 했어. 근데 린스는 비슷하게 했지. 린스는 캐릭터라도 잡았어. 네. 괜찮아. 근데 린스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오케이? 네. 모르는 거 알려달라며. 네.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너무 좋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 네. 그래? 내가 중간중간마다 너왜 내가 서 있어라고 하는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몰라?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진짜? 알려주시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이게 방송을 시작한 지 제가 두 달이 됐고 아직은 일반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방바랑 방송을 보기 전에랑 그 컨셉이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아, 이 정도면 시청자도 알겠지. 아, 이 정도면 시청자가 모르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를 풀어줘야 되지.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만둬. 해답을 원하는 거지. 해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요. 그럼 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을 말해준 거야. 그만두라고. 그거 말고 다 돼. 그거 말고 없어. 그거 말고 다 돼. 왜? 비제 그만둬. 아, 그거 말고. 넌 답이 없어. 넌 BGL 안 하는 게 맞아. 왜요? 내가 봤잖아, 지금. 아. 네가 지금 말한 거를. 네가 지금 BGL 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돼. 유야야. 근데 나는 그래. 너잘 살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네 목표가 뭐니? 궁금하다고서. 목표가 뭐야? 제 목표요? 비제이로서 메뉴판 볼때 가격 안 보고 시키는 거? 어? 메뉴판 볼때 가격 안 보고 시키는 거. 마라탕 먹을 때 재료 추가 가격 생각 안 하고 시키고. 뭐야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저희 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편견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자랐거든요, 저는. 오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어쨌든 시청자들한테 너네 집 공개 됐어 안 됐어?
반절 정도요. 그래. 오케이, 반절 공개됐구나. 너네 아버지 차 공개 뭐 했지? 근데 이런 얘기하면 공감이 될까? 네가 말하는 저희는 뭔데? 왜? 그러니까 그거겠지. 부모님 부자지만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어쨌든 난 나니까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밥 먹고 싶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공감이 되지 않아. 유혜야, 모르는 거니까 알려줄게. 혼내는 게 아니야. 잘 봐. 이 세상은 부모도 능력이야. 너는 이거부터 받아들여야 돼. 너 그 금수저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냥 너 유복한 세상이야. 그거 무시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거 네가 부정하는 순간 재수 없어. 네가 금수저 물고 자란 게 뭐 우리가 욕할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재수 없다 방금. 제 꿈은요, 김밥 뭐라고 음식점 갔을 때요, 뒤질래? 너 부모님이랑 손잡고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점 메뉴 보고 고민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부모님이 계산하니까. 근데 이제 그 네 의도는 뭔지 알겠어. 난 이제 독립하고 싶다.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이 방송 안에서는 부모님 떼고 붙을 거야, 아니면 부모님 끼고 붙을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 끼고 붙어. 이미 알았잖아. 숨길 거였으면 철저하게 숨겼어야지, 씨부랄. 니네 집 지하 농구장 바베큐 다 공개하면서 뭐 착하게 하려고? 안 돼. 박준규 알아? 네. K님. 걔네 집 존나 잘 살아. 근데 BJ로서 잘 나가잖아. 네. 당당히 가. 왜요? 아, 부모님 잘 사는 건 잘 사는 건데 저랑은 좀 달라요. 저 인정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 그냥. 뭐 망하죠 씨발. 부모님 지금 물려봐도 되겠죠. 하라고. 물론 오케이. 밀어붙이고 싶은 건 아니야. 알려주고 싶은 거니까. 오케이, 천천히 할까? 아니요, 지금 좋아요. 좋아? 네. 오케이. 마시면서 하자. 촉촉아, 마실 거 좀 줘봐. 해도 될까요? 내가 오늘 너를 다 보냈지만 너를 굳이 내가 술 먹었는데 잡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이 군들이 이제 붙잡겠다고. 너 퇴출 이기잖아. 네. 네가 지금 내 하는 그 눈물까지도 가시적으로 보인다고. 왠지 알아? 네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 때문에. 이미지라고. 네가 앞으로 어떤 눈물을 흘려도 이제 대중들은, 이 사람들 본 사람들은 미친년? 넌 존나 좀 불리한 게 뭔지 알아? 아니요. 몰라? 저 모르겠어. 넌 어떻게도 간절해 보이지 않아. 왠지 알아? 재벌 찜돌렘이 갱생시켜. 넌 집을 공개했잖아. 대충은 진짜 간절한 게 뭔지 알아? 와, 얘 씨바 진짜 이거 최근에 떨어지면 존나 망하겠네. 날 봐. 채팅 보지 말고. 채팅 보러 왔어? 아니. 집에 가서 봐 그러면. 가. 나 볼 거야? 네. 나 보고 들어왔어? 채팅 보고 들어왔어? 채팅 궁금하지? 내가 지금 채팅 보고 얘기해? 아니. 내가 채팅 보고 얘기해? 채팅 보고 얘기해? 아니. 채팅 보고 얘기할 수 있게. 아니야! 오케이. 왜 채팅 보고 얘기 안 하는지 알아? 채팅 보면 네 팬들이나 너한테 뭐라고 한다는 사람들 나한테 지랄할 수 있겠지. 왜 애한테 그러냐. 오케이, 욕먹겠다는 거야. 근데 너는 왜 채팅 봐? 난 진정성 있게 씨바 너한테 대하는데. 너도 진정성 있게 나한테 대해. 네. 오케이? 네. 너? 부자? 오케이. 상관없어. 네 이 바닥에 들어왔어? 진정성 있어? 내가 이 바닥에서 씨바 이건이야. 는 아니야. 솔직히 이건이네. 말고 내려갈게. 네. 너구리야. 너구리. 오뚜기야 씨바. 우와. 오뚜기는 맞아. 오동통. 이거는 좀 에바고, 이거는 좀 어쨌든 이 바닥에서 너무 오뚜기도 안 되나요? 오뚜기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오뚜기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오뚜기 정도는 제게 몇 순이니까 오케이. 오뚜기 씨바, 내가 오뚜기야. 네. 내가 진라면인데 씨바. 개 좋아. 자, 너 부모님 이 방송 본다면. 네. 가끔 지금, 올라와요. 지금 보시겠지? 볼 수도 있겠지. 아, 어떨까? 속상하실까? 그럴 것 같아요. 돌아가. 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부모님이 속상할 수 있는데 그 부모님의 속상을 네가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반영은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잡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바로잡는다는 게 뭐냐면 네네네네네. 그 부모님의 속상까지 네가 설득시키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고.
얼마나 속상해서 이쁘게 키운 딸이 근본도 없는 이 누군지도 모르는 놈한테 이렇게 혼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오케이. 저희 부모님은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도 믿어주세요. 넌 날 믿어? 네. 왜? 그러니까 옆에 있어. 아, 왜 날 믿어? 넌 알아? 게 그런 게 있잖아. 넌 알아? I know. When did you I know? 갑자기 왜 웃고 가? 뭘 알아? 날 알아? 날 어떻게 알아? 마셔. 아, 감사합니다. 촉촉아. 날 뭘 알아? 그래, 그거 궁금하다. 아프리카 최고. 그런 거 말고. 최근에 들어와서 나랑 겪어보면서 나를 뭘 알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어, 그래. 사람한테 진심인 사람. 그건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오래 하진 않았어요. 이거 좀 섞어서 줘.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 안에 그냥 그 하이볼처럼 좀 섞어서 주라고. 이놈아. 하이볼처럼 그냥 섞어서 그냥 양맥 하나 주라고. 어. 잘 부탁드립니다. 없어? 오늘 하나 줄게. 아니야. 그리고 아 솔직히 뭐? 존니워커에 나가나? 아 존니워커에 줘. 뭐든 잘 먹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워낙 오래 방송도 하셨고 방송이란 게 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너무 편견이 이게 좀 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가까이 보니까 비방은 아니더라도 그냥 카메라에 안 담기는 모습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사람 한 명 한 명 생각해주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제가 뭐가 없잖아요. 뭐 제가 엔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풍력이 좋은 그만! 여기까지. 내가 지금 너랑 하려고 하는 대화의 노력은 뭔지 알아? 인간적인 대화를 하자. 네가 말 잘하는 코스프레 그만해. 여기까지. 네. 억울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여기까지. 내 기준에 나봐. 23살의 온유아로 대화해보자. 너무 좋아요. 제발 그렇게 한 번만 대해보세요. 난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왜 내 눈엔 네가 씨발 소중하리랑 별거 없는 좆밥인데 왜 자꾸 널 포장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느낀 건요? 그냥 병신이면 병신인 대로 그냥 부딪혀. 왜 포장하냐고. 인방이잖아. 통하잖아. 통한다고 해도 멀리 가잖아. 난 네 눈 얘기해봐. 너무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잘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뻐. 그런 거 너무 이쁘다니까.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이쁘다고. 하지만 나는 수장이잖아. 네. 알려주는 거잖아. 네. 오래 갈 거면 네 거 하라고. 네. 개인 방송에서는 뭐 네가 연기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합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 오케이? 네. 근데 그게 갑자기라면 안 나오잖아. 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보자고. 시간이 필요하겠잖아. 그렇죠. 너무 떨리거든요. 잘생겼지? 솔직히 제 스타일이네요. 윤종이가 뭐 언제 윤종이 처음 봤어? 네. 언제부터 네 스타일이었어? 최근에 이후로 저는 사실 원래 BJ를 잘 몰랐어서 처음 배워. 그러니까 BJ 자체를 처음 그러면 배워. 네 스타일이라는 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잖아 윤종이가. 아니요, 괜찮아? 대표님. 계속 처음부터 그랬는데 처음부터. 아 너무 가식적으로 들리나?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원래 저는 키 크고 등치 큰 사람 좋아한다고. 죄송해요. 아닌 것 같아요. 정정할게요. 여러분 정정드립니다. 죄송해요. 아니 그냥 저는 원래 키 크고 등치 큰 사람이 좀 사귀어. 그러면 사귀자. 제가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랄 똥싸. 야. 괜찮으세요? 6개월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봐야 돼요. 저는 옷 바뀔 계절 정도. 노잼 분석가 엔돌핀 담요. 그래요. 시간 괜찮죠? 아우 넘칩니다.
제가 지금 당신이랑 있는 게 당신이 이뻐서 있는 것 같아. 성남도 알겠고 유야도 편하게 겉멋처럼 잘하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당신이랑 시간 내서 있는 게 당신이 이뻐서 있는 것 같다고? 이뻐서라기보다 이쁜 애로 보고 싶어서. 너. 아닌가. 죄송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종양이에요. 지금 저한테는요. 고민 중이에요. 악성이면 아예 걷어내버릴 거고 악성이 아니면 같이 가면서 그냥 치료하면서 같이 가려고요. 뭔지 알아요? 네. 악성이 아니면 약물 치료하면서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악성이면 걷어내야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얘기하지 마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얘기해봐요. 그냥 처음에는 그 종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놀랐는데 그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 너무 아니 이런 식으로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하지 말라니까요.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왜 당신을 종양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왜 모른다고 하죠? 왜 모르면 왜요? 하면 되지. 왜 여기서 아 그래요? 쇼호스트 버려. 확실히 말해 시볼레지야 히유도. 시볼레지? 담배 미안합니다. 담배 사과할게요. 친구야. 네. 네가 최근에 나가도 다른 크로 갈 수 있어. 다만 알려주건 알려주고 나갔으면 좋겠어. 네가 밖에서 했던 뭐를 했던 쇼호스트를 했던 다 필요 없어. 내가 왜 개그맨 출신이어서 아프리카에서 잘 살아남았지만 한계가 있는 게 뭔지 알아? 개그맨 출신이어서 그래. 네. 끝까지 개그맨인 걸 못 내려놔. 틀에 짜진 거, 꽁트. 내가 하는 거 존나 올드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 네. 내가 짠 콘텐츠가 그 올드하다는 얘기를? 그래요? 어 맞아. 맞아!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와서 아주 솔직하게! 그래. 너무 좋아. 그것처럼 네. 난 근데 뭐야 난 15년 동안 해놓은 사람이잖아. 네. 난 네임드잖아. 넌 뭐야? 족도 아니잖아. 네. 족도 아닌 새끼야. 왜 안 내려놔? 내려놔. 네 집안이 뭐든 fucking 상관없어. 씨발. 막말로 뭔데 네가? 니네 집안. 상관없어. 당장 오늘 내 방송에 별풍선 벌어주지 않는 거면 상관없어. 내 방송에 시청자 띄우지 않은 거 상관없어. 인방엔 상관없다고. 돈 줄 거야? 너네 부모님이 너랑 합방한다고 너네 부모님이 나한테 100만 원 쇼? 아니잖아. 나 솔직히 말할게. 방송 중에 씨발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나 니네 부모님 뭐든 상관없어. 뭔 말인지 알아? 넌 여기서는 철저히 BJ야. 네. 그렇게 할 자신 있어? 네. 그럼 내가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 네. 마셔. 이거 물입니다. 자. 몇 가지만 이제 집어주고 끝낼게.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어줍잖은 꽁트 하지 마. 어줍죠. 왜냐? 너는 충분히 지금 얼굴도 이쁘장하고 사람들이 예쁘게 보기 좋은 클래스야. 시간을 좀 가져. 두 달 차라서 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뭐 네. 이번 달에 뭐 별풍선 몇 개를 뚫었네. 맞아. 최고 시청자 뭐 맞지? 하루하루가 너한테는 인생의 어떤 랭킹이겠지. 네. 근데 오늘 찍는 인생의 네 랭킹이 네 인생 랭킹은 아니잖아. 오늘의 랭킹이겠지. 멀리 볼 거야? 이거만 볼 거야? 멀리 볼 겁니다. 그치? 네. 주변 사람을 좀 봐. 너는? 유야야. 너가 빛나기 위해서 누구를 짓누르지 마. 네. 뭔 말인지 알아? 어려운 거야 이거 되게. 잘 모르겠어요. 어렵지? 네. 잘 봐. 채팅 보지 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일로 안 움직였어요. 일로 안 움직였어요. 알았어? 네. 노잼 분석가 엔돌핀 악성 중에 악성이야 키키우. 팁 하나만 줄까? 팁 하나만 줄게. 너 7월 3일 최종하고 7월 5일에 최종 그거잖아. 살아남고 싶어? 일궈놓고 싶어? 딱 하나만 기억해. 너가 혼자 빛나려고 하지 마. 남들 빛나게 해줘봐. 남들이 부르는 방송 다 나가고 남들이 뭐라고 했든 다 숙이고 해봐.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일곱 올라와. 네 캐릭터라면. 네 캐릭터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잡힌 캐릭터 부자 캐릭터잖아. 그럼 대중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집에 아버지가 차가 네 대 내가 돈이 존나 많은 애가 저렇게까지 안 해? 민심이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어줍잖은 거 하지 말고 싸가지 없게. 네. 왜 울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만 두자 그러면 오늘. 아, 아니요. 그만 들어. 아니요. 울잖아. 안 울어요. 울었잖아. 아직 안 울렸어요. 아니야, 그만 두자. 아니. 이거 먹고 끝내자. 아니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너네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여기서 끝내는 게 양궁도 안 하고 뭐야 저기 최종도 안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있겠지, 니 딴에는.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라니. 난 넌 지금까지 퇴출당할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그냥 권고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아, 권고사직. 어. 어때?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인정? 하고 싶지 않아요. 뭘? 뭘? 부족했다는 과정을? 뭘 하고 싶지 않냐고.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BJ를. BJ를 그만두러 간 게 아니야. 최근에만 그만두고 너 개인 방송 하라고. 다른 크루 면접하도 된다고. 애초에 이런 말 위험하다. 그걸 또 기억하는구나. 온유야, 운 그대로 들어. 내가 하는 말들이 너한테 지금 꽂혀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면 네가 하는 어떤 말들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야. 너를 웃기 위해서 남들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마. 지금의 너의 속상함과 족같음을 기억해. 집중! 지금 내가 일부러 너한테 한 것도 있지만 틱틱한 것도 있어. 근데 네가 오늘 하루 내내 했던 말투 중에 하나는 누군가한테 상처였을 거야. 방송이기 때문에 울지 않았겠지만 그 누군가는 너처럼 울고 싶었을 거야. 네가 그가 그렇게 울었을 때 너가 달래줄 수 있었을까? 알게 모르게 방송은 상처고 죽어받는 거야.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네. 지금 네 눈물 기억해. 네. 무의미한 공격하지 마. 네. 그냥 질질 짜면서 듣지 마. 네. 새겨 듣고 있습니다. 새겨 들어. 네. 내가 쉽게 하는 멘트가 누군가한테 되게 큰 상처가 되는 거라는 생각하고 던져. 네. 넌 그래야 돼. 네. 너한테 주문하는 건 당장 큰 멘트를 바라지 않아. 너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브레이크야. 알았어? 그래서 잡은 거고. 오케이? 네. 네가 덜 웃겼다. 네가 덜 열심히 한다는 당연한 거고. 네가 덜 웃겼다. 덜 센스 있다. 이런 거 다 이해할 거야. 싸가지 없다는 얘기 한 번만 들리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오늘 네 본 거는 존나 싸가지 없었어. 언니들한테.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너 어떻게 얘기했어? 이체이가 되면 그렇게 하라. 지금은 아니다. 오케이? 족같으면 최근에 나가. 형말 맞는 거 같은데 나 헷갈려. 따라와. 오케이? 그래도 얘기하는 걸 들어주니까 좀 조그만 길이. 네가 근데 이렇게 따라주면 또 내가 약간 온라인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가 잘할 때까지 끝까지 있어줄게. 감사합니다. 새겨 듣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았어. 아니요, 아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텐데 제가 오늘 이 친구랑 지금 한 몇 시간 했지? 5시간 넘게 있었는데 중간중간마다 불안한 멘트가 있었어. 근데 얘가 나쁜 애여서 하는 멘트가 아니라 웃기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멘트인데 중간중간 잡아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근데 저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묻자. 네. 윤정이 왔을 때 어땠어? 아, 재밌었지. 신기했어요. 그때 네. 바비진이 언니, 고도반 언니 멘트 제일 못 친 사람이 누구였어? 저. 왜 그랬을까? 몰랐어요, 내용을. 어떤 내용? 게임도 모르고 스타도 모르고. 노노노. 바비진이도 게임 몰라. 아. 린스도 게임 몰라. 완벽하려고 하지 마. 완벽하게 안 상태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가 있는 거야? 인정. 이해할게. 그랬다면 이해할게. 근데 앞으로는 맞지 않아? 네. 누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네. 네 성향인 거니까 이해할게. 근데 앞으로는 너 나 확실히 알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모르는. 이제 좀 알아가고 싶어. 왜냐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는 모습은 제가 알 수 있어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안다고 확언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솔직해. 얘 이쁘죠? 지금 얘기하는 거 좀 이쁘지 않아요? 어줍지 않게 네. 오늘 최군 대표님과 함께한 술 먹방이 저한테는 어떤 이딴 멘트보다 100배 낫다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울림이야. 네가 부족한 모습이든 잘난 모습이든 적어도 인터넷 방송에서는 가식할 수 있지. 존나 멋진 가식. 존나 잘난 새끼가 하는 척척은 돼. 근데 너는 그럴 때 아니야. 족 같으면 족 같다고 뱉어. 싫으면 네. 싫다고 뱉어. 넌 지금 그럴 때. 네. 그러면서 배워나가. 어줍다는 박큰 나온 그 기술로 하지 마란 말이야. 네. 확실히 됐어 도움이? 훨씬요. 감사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선 보여줘. 네. 얼마나 좋아. 23살 같잖아. 23살 맞고. 점이나 쏘나리처럼 그 나이 때 솔직함을 보여주는 게 좋지. 히읗히읗. 이제 시작하면 돼. 네. 이해해. 네가 쇼호스트도 배우고 아나운서도 준비했고 다. 여기는 뭐야? 그럴 거면 방송국 갔어야지. 여기는 뭐야? 아프리카. 오케이.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그리고 충분히 너는 지금 있는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 내가 네가 아까 연기했던 모습이 지금까지 했던 모습이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하라고 할게. 그 연기마저 사람들을 홀릴 수 있다면. 뭐야 씨발. 지금이 존나 예쁜데. 23살 온유야 봐. 있는 그대로 봐.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모르면 물어봐. 모르는 거 멍청아. 나 37이고 나 수장이잖아. 나 존나 병신이야. 사람들도 알아 내가 병신인 거. 나 병신인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넌 멋있어요. 나 멋있지? 네.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 병신이에요 아니에요? 형 나정리랑 우봉 트월킹 할 때 보는 거다. 나 병신이야. 근데 우스운 병신이 아니야. 웃기는 병신이지. 뭔 말인지 알아? 모르겠어. 내가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지만 진짜 병신은 아니잖아. 그렇죠. 광대잖아.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가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거다. 막 바보짓 하지만 내가 진짜 바보 같아? 여러분들 내가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내가 막 뭐 여러분들 앞에서 막 아 여러분들 뭐 하지만 내가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 그 누구도 바보라고 안 하잖아. 네. 어. 나만 푸다. 진짜 바보 같을 때도 있어. 시청자밖에 모르는 바보잖아. 그죠. 연어학생? 바보. 이게 기본이다. 네. 엊그저께 아나운서의 기본은 딕션, 발음, 호흡이었다면 최군 형은 인터넷 방송의 기본은 뭔지 알아? 진정성. 진정성. 내가 좆밥인 씨발. 여러분들 나 좆밥인데요. 나 솔직히 통장에 얼마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게 꼭 가난해야지만 진정성 아니야? 씨발 네가 뭐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아 솔직히 말할게요. 저 부모님 잘 살아요. 잘 사는데요. 그건 별개고요. 저 인터넷 방송 잘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진정성이야. 허세 아니야. 근데 씨바 네가 잘 사는데 막 아 근데 저는 뭐 한 달에 뭐 아까 네 무슨 말 했지? 무슨 뭐 돈 없이 뭐 식당 갔을 때 뭐 메뉴판 안 보고 이건 씨바 가식이지. 뒤질라고. 존나 꼴배기 싫지. You know? You know. I know.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너무 길지? 너무 길지. 또 스윙스 나왔어. 씨발.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거 안 믿어. 네 깜냥 있는 거야. 솔직히 치명보다 최군영을 더 잘 알지. 어차피 3주 뒤에 네가 어떻게 하든 네가 퇴출될지 안 될지 이 사람들 결정하는 거야. 나한테 잘하지 마. 이 사람들한테 잘해. 근데 이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좀 너로 좀 해봐. 족도 안 되는 막 이거 하지 말고 무슨 막 아 예 뭐 저희 오늘 뭔데요? 하지 마. 야 지금 인터넷 방송에 잘 나가는 감스가 말을 존나 잘하냐? 아 야 야 얘들아 야 저번에 야 스페인 갔다 왔는데 야 뭐 뭐더라 탱고야 저 그 마 아 마요르카 말 잘하냐? 오 철구가 아 여러분 아님들 오늘 말 잘하냐? 어 저 유튜브 튼 줄 알았어요. 너 감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병신아. 아, 죄송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말 잘하는 사람 트위치도 없어. 뭐 랄로님 정말 멋있는 분이지. 매력이야. 매력. 그러니까 애줍지 않게 이 바닥 들어와가지고 그거 들이대지 말라고. 이제 알았어? 네. 그만. 네. 오케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너 감동하라고 한 거 아니야? 아,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 자랑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도 좋은 교육이 좀 된 것 같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 바다가 매력이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매력을 알 거면 진정성 있게 해야 돼. 진정성. 네. 서세 빼. 네. 제일 좋아 보인다. 야. 노래 하나 해. 진짜요? 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민심 생각 안 하고? 민심은 씨 뭐 네가 무슨 유선하냐 민심. 어머 웃긴 한데. 야 조신아 댄비 씨만 민심 얘기해. 걔 좆도 안 되면서 민심 얘기하지 마. 오늘 뭔가 새로운 매력을 본 것 같네요 유한님. 대권 주자도 아니면서 민심 얘기하고 자빠졌어. 어디 씨바 울 씨바 지방 시의원 후보도 안 되면서 얘기해봐. 뭐 저 안예은의 상사 부르고 싶습니다. 어 불러 불러. 이럴 거 일도 없어. 에코 잔뜩 넣어주시면. 어 좋까. 어 좋까. 너그 집 가세. 아 아. 안이열의 상사와? 네. 근데 너네 부모님이 이거 보면 나 죽이고 싶겠다. 아 어쩔 건데! 그러면 딸 그만 두라 해. 요 BJ 미디어 오류야. 계속. 아이 개새끼. 월정 얘기. 월정 얘기. 아이 월정 얘기 끝났다. 아 월정 얘기를 안 끊어가지고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노래 뭐였지? 상사화입니다. 아. 네. 아 1분 미리 끊겼구나. 에이 나쁜 놈들. 오케이. 나중에 내가 따로 결. 좋아. 아주 좋아. 저 혹시 채팅을 아직 못 봤거든요. 봐. 봐도 될까요? 봐. 아 멘탈이 너무 나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요. 뭐라는 거야? 봐도 될까요? 또 척척하고 자빠졌네. 네가 지금 노래 잘했으니까 좋아 좋아 올라올 거 보면서 아이씨 막 척척하지 마. 너 알고 있잖아 지금. 진짜 잘 모르겠어. 채팅창 보면 지금 너 민심 좋은 거 알고 있잖아. 아직 안 봤어. 그거 말하는 거까지도 척척이라니까 씨. 아 그래요? 어떡해. 여전히 또 연기를 하고 저 자빠졌네 씨발 거 그냥. 저 보면 되지 그냥. 보면 될까요? 채팅을? 이게 미스 이발 보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받아주기 싫어. 아, 받아주기 싫어요. 내가 내 새끼를 데리고 있는 동안은 내 식으로 가르칠 겁니다. 가르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왜 좋은지 알아? 이제 소종알 같아. 소종알이 내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 좆밥이니까. 왜 좆밥인지 알아? 좆밥이니까. 23살. 근데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아? 지가 좆밥인 거 안 숨기니까. 지가 23살이잖아. 지가 23살인 거 어쩌라고. 씨발. 솔직하잖아. 지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오케이. 너무 좋아. 근데 네가 내가 어줍지 않았던 게 뭐냐면 23살 똑같은 자꾸 막 33살인 척 하는 게 그게 지금 꼬깝지 않은 거 어울리지도 않고 이제 너가 존나 지금 너 같아. 나 좋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 어렵겠지? 네. 근데 해야 돼. 이거 정답이야. 네. 술 처먹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아, 술 처먹었으니까 솔직하게 하는 거야. 네가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너로 살아남아야 돼. 나 지금 BJ 최군이잖아. 난 최우람으로 아프리카에 있어. 엊그저께 유튜브 채널 나갔다 왔을 때 최군으로 나갔다 왔어. 가식도 부리고 막 하하하하 하고 여기 씨발 병신 같은 거 다 있잖아 여기에 막. 근데 그게 스토리가 된다니까? 왜? 인간은 씨발 실수 안 할 수 없잖아. 맞아요. 맞잖아 여러분들. 내가 아프리카 하면서 여러분들 실수 얼마나 많이 했어. 여러분들 나 보면서 내 팬이 된 게 막 씨발 내가 존나 천재고 내가 존나 신이어서 나 좋아해요? 때로는 나 꼴보기 싫고 때로는 나 죽여버리고 싶었고 때로는 나 씹새끼 저 새끼 나 다시는 이 방송 안 본다. 손절한다. 이 지랄 떨다가 정이 있어서 아빠 다시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존나 많은 거야. 지금 씨발 아침까지 보는 사람들 중에. 절대로 여기 안에서 네가 슈퍼가 되려고 하지 마. 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맞죠 여러분들? 전 그걸 인정하니까 너도 그렇게 가야. 오케이? 네. 오케이. 나도 오늘 근데 이은즈 오늘 출근인데 밤새고 출근해야 됨. 근데 나도 약간 캐릭터 생긴 것 같은데 스윙스 바비 주니. 아이고 언니 조심히 들어가셨습니까? 이거 물이에요. 아 물이에요 여러분들. 노래는 좀 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깐의 우리 방송으로도 린스의 캐릭터가 조금 만들어졌고 바비진이 캐릭터 만들어졌고 너도 만들어졌잖아.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오늘 네가 최악이었다니까? 바비진이는 똑같이 있는데 왜 보냈어? 존나 잘했다니까 형들 맞죠? 다 잘했다니까? 오히려 네가 제일 못했다니까 병신아. 정윤종 왔을 때 너 혼자 씨발 이렇게 삐쭈삐쭈 되면서 너 혼자 가면 안에 있으면서 이 안에서 뭔가 연기하고 그러니까 떼아빡 때 한마디도 못하지 병신처럼. 뭔 말인지 알아? 응? 내려놓지 못했어. 너는 유일하게 오늘 유일하게 왠지 알아? 쟤네들은 술 먹고 편하게 그냥 자기로 놀았는데 너는 그 와중에도 씨발 이 지랄하고 있었으니까. 아니라면 반박해봐. 못하겠습니다. 반박해도 안 돼. 반박해도 내 말이 맞아. 맞아요. 인정합니다. 어 왜냐면 안 돼. 잘 보이고 싶어. 보통 이런 대화는 내가 이겨야 돼. 병신아 어차피 내가 이기는 싸움이고 됐고 그것만 기억해. 오늘 좋은 습득이었다. 오케이? 네. 됐다. 저 진짜 1군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너는 1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병신아. 근데 여기 있고 싶어요. 1군을 안 가면 나가야 되잖아. 나가. 나가서 BJ로서 잘 돼. 최근에가 뭐가 중요해. 넌 먼저 BJ가 돼. 너 BJ 아니야. 너 온유야. 너 BJ 아니야. 너 어디 가서 BJ라고 하지 마. 나 인터넷 방송 아니야. 너 그냥 씨발 인플루언서가 그냥 잠깐 라이브 인스타 뭐야 라방킨 거야 너. 그 수준이야. 네가 뭐를 뭐라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뭔지 알아? 내려놔. 무지. 어 무지. 무지. 오케이. 차 불러서 가. 아 좀 반복되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가서 다시 보기 듣고 아니, 우선 자고 뭐 내가 했던 얘기 하고 이렇게. 어 맞다. 여러분들 나도 쏘리. 나도 쏘리. 나도 쏘리. 어 가. 나도 배우잖아 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니들한테 잘하고. 네. 최근에 크루한테 잘해. 진심이 들어가세요. 네. 여기서 차 불러 가. 네. 니네 경호원 안 오냐? 아, 불러라고요. 나가서 불러야지. 차 불러고 나가라니까 여기서. 아 여기서요? 여기 CCTV 보이니까. 아까 누가 좌우한다는 애 누구였지? 전 아닙니다. 아니 답부가 내일 대표님 뭐 몇시 몇시 함께해도 될까 그래서 내가 내일 나 스케줄 대중 없는데 이랬더니 대중 없는 게 뭐예요 이 지랄더네. 아니 대중 없다라는 걸 못 알아먹는 크루는 뭐냐고.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대중 없다 그랬더니 대중 없는 게 뭐예요 이 지랄더네. 요즘 암 쓰는 말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좀 좀 뭐 맨정신이지만 좀 술 기운에 허세 부리는 좀 스윙스타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뭐씨 뭐 내 새끼들이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 우사인 볼트 왜 세계 1등인지 알아요? 왜요? 내가 물어봤잖아. 아니 몰라서 저도. 나도 물어본 거야 몰라서. 아세요 여러분? 모른데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왜 그럴까? 혹시나 해서 우리 다 모르는구나 그러면. 조화사의 경영. 그럴 수 있지. 자 불러서 가고 앉아 우선 앉아. 네. 유야 너 죄인 아니야. 불러가. 너 죄인 아니야. 뭔지 알았어? 네. 이제 앞으로 나랑 합방할 때는 그 빼고 오는 거야. 네. 어줍다는 막 그 쇼호스트 말투. 네. 자 왔다고 쳐봐. 가서 와봐. 우리 온유야 오랜만에 옵니다. 유야 일로 와.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 유야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죠. 뭐 이 군대에서 힘들지 않아? 아 힘들죠.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들죠도 그거 연기야. 그래요? 힘들죠도 빼. 근데 괜찮아 전체적으로 괜찮아. 더 빼 빼. 더 빼. 알았어. 다시 시작할까요? 괜찮아. 네. 지금 너무 좋아. 네. 지금도 연기였지만 너무 좋아. 네. 그걸 사람들은 더 원할 거야.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너희를 사랑했을 때 결국에 펄풍선도 많이 터져. 근데 저도 사실 그러면 더 편해요. 편한데 그거를 내려놓은 거 진짜 제목이라서 뭐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얼마나 걸리나? 지금 다 왔습니다. 가라. 가겠어. 감사합니다. 되겠어요. 웃는 거냐 웃는 거냐? 둘 다. 잘했어. 올라갈 일만 있는 거야? 네. 알았지? 네. 주변 사람 챙겨. 주변 사람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딱 하나. 네. 네가 빛나는 거보다 이제 3주 동안 사람들이. 주변 사람 빛나게 해주기. 네. 네. 그럼 너 올라와. 네. 말했다. 네. 말했다. 네. 가. 감사합니다.